시마노 대 다이와, 다이와 대 시마노로 요 4,000번 정도 리를 산다. 안녕하세요. 조 박사의 피싱 랩입니다. 오늘은 시마노 대 다이와, 다이와 대 시마노 속편을 좀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마침 제가 사용한 릴이 고장이 났습니다. 시마노의 구형 02년식, 01년식 SW4000번 PG인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 아래 기어를 5000HG의 기어로 교환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핸들도 교환을 했고요. 이번에 저번 달에 연평도의 농어낚시 가서 이걸 사용을 했는데 사용 중에 고장이 났어요. 이틀째 썼는데 이게 뒤로 헛돌더라고요. 원웨이 베어링이 고장이 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조행을 끝내고 이렇게 하는데 이 바디도 이 몸이 덜컥덜컥 하더라고요. 이게 엔진 진동 때문에 싣고 다니면서 그 진동 때문에 나사가 다 풀려버린 거예요. 이걸 애프터 서비스를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뭐 이제 부속이 없어서 거의 못 고칠 수준인데 마침 이 안에 원웨이를 하나 갖고 있다 그래가지고 바꿔 주셨어요. 원웨이가 녹이 나 있더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20년 가까이 사용을 했으니 녹이 안 난 게 더 이상할 거겠죠.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이 수리를 몇 번 계속 하면서 오래 쓰다 보니까 나사를 풀었다 조였다 풀었다 조였다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나사가 풀리지 않게 이렇게 바르는 거면 시약이 있는데 그거를 해놔도 이제는 이게 좀 헐거워져서 이렇게 진동이 오래되면 나사가 풀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수명이 진짜 거의 다 했구나라는 걸 알겠습니다. 거기다 이 베일도 헐거워져서 마침 제가 옛날에 요 베일을 하나 갖고 있었어요. 요 모델.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이 베일도 바꿔놓습니다. 안에 달라진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이 덜컥덜컥 하는 게 없어졌어요. 뭐, 좀 당분간은 사용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어디가 또 고장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못 씁니다. 그래서 새 릴을 구입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어느 브랜드, 어느 메이커의 릴을 살 것인가? 성능이 좋고 또 오래 사용하려면은 애프터 서비스가 잘 돼 있고 오래오래 부속도 나올 수 있는 이 유명한 대형 조그 회사 리를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 역시 뭐 최대 메이커인 시마노 아니면 다이와 릴이 되겠죠? 그런데 그동안에 제 영상, 릴에 대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릴을 고르는 관점이 조금 일반적이지가 않습니다. 일단 릴은 내구성을 중시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소형 릴이건 중형 릴이건 대형 릴이건. 근데 거기에 더 그것만큼 중요한 게 사람의 감성, 내 느낌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의 평가 듣기 싫고 남들이 다 사용하는, 널리 사용하는 그런 모델은 절대 안 씁니다. 불편해도 좋으니까 내 마음에 드는 거, 내가 사용하고 싶은 그 릴을 이상하게 골라서 써요. 그러다 보면 대실패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뭐야, 아유, 잘못 샀네. 이런 후회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렇게 나만 사용하고 싶은 거, 내가 특별히 갖고 싶은 거, 그런 걸 자꾸 사용합니다. 거기다가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자면 이걸 남자의 감성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뭐 중년의 감성 뭐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기계나 뭔가 공산품을 만질 때 철커덕하는 이 금속성 소음? 그 금속성 감성? 이게 좋은 거예요. 저는 젊은 시절 왜 군부대에서
M16의 탄창을 탁 결합을 할 때 적극하는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플라스틱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감각, 감촉이 좋은 거예요, 제가. 애연가들 중에서도, 전 담배를 안 핍니다만은, 애연가들 중에서도 왜 그 간편한 가스라이터 쓰시지 않고, 굳이 휘발유 넣어서 쓰는 그 금속 큼직한 지퍼라이터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자각하는 거.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토미션이 아니라 매뉴얼만 고집하는 분들 있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예전 쓰던 차 다 매뉴얼이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지 매뉴얼 미션이 안 나오잖아요. 10여 년 전까지 사용하던 저 자동차 또 수동 미션 차였어요. 그러다가 새 차를, 이제 차가 이제 완전히 폐차를 하게 되고 너무 오래 써서 낡아서 새 차를 사게 되는데 이 수동 미션이 아예 없거나 아니면 뭐 수동 미션이 오히려 옵션이라서 더 비싸거나 그렇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냥 오토매틱 자동차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런 겁니다. 자, 그럼 새 리를 사긴 사야겠는데 저는 이렇게 금속성인 거 말씀드린 대로 풀메탈 완전한 금속 리를 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나 찾아봤습니다. 아, 풀메탈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바디가 당연히 금속으로 만들어야 되죠. 근데 바디도 두 군데예요. 저 몸통이 있고 이 사이드 커버 있죠? 그 사이드 커버도 금속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회전하는 이 로터도 금속이어야 풀메탈입니다. 물론 스풀도 금속이어야 되고요. 근데 대세가 이 가벼운 리를 추구하다 보니까 금속으로는 무게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지를 여기저기 사용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시마노, 다이와, 아부가르시아 뭐 이렇게 등등 메이커들마다 자기 자사에서 새로 개발했다, 특별히 개발했다고 하는 카본 수지를 사용을 하는 그런 모델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그게 싫습니다. 아, 시마노하고 다이와 속편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는 그 두 브랜드를 좀 비교해 볼게요. 일반적인 비교는 과거의 영상으로 일단은 말씀드렸습니다. 이 감을 때 스풀 오르락 내리락하게 하는 그 오실레이션 구동 방식이 이 시마노와 다이와가 완전히 다르다. 그 다음에 스풀의 형태가 다르다. 그리고 요 베일의 구조가 다르다. 하고 다이와 릴이 옆에 있으니까 요 베일 구조가 다르다. 스풀이 다르다. 그 다음에 내부의 오실레이션 구동 구조가 다르다. 요건 말씀드렸어요. 풀메탈이냐 아니냐로 따진다면 SW 모델, 그러니까 바다용 모델 중에서 하이엔드 모델들, 제일 비싼 것들은 시마노고 다이오하고 둘 다 완전히 풀메탈 일입니다. 내구성을 중요시 한다고 그러면은 당연히 금속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결과니까요. 뭐 이때 되면은 시마노든 다이오하든 민박해서 그냥 고르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말씀드린다 그러면 굳이 지금 제가 대형 스피닝기를 사야 되는데 시마노나 다이오하 릴 중에서 골라야 된다 라고만 말씀을 한다면 현 상황에서 저는 시마노로 낙찰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이오하 릴을 근 15년 정도 동안 사용을 해본 적이 없어요. 요 릴이 제가 다이오하 릴 마지막으로 산 릴이에요. 다이와 세르테이트 하이퍼 커스텀인데요. 마그네틱 오일이라는 걸로 방수한다는 그거가 나오기 직전 일이에요. 이때까지만 해도 중소형 릴은 제가 다이와 제품을 좋아했습니다. 훨씬 튼튼하고 훨씬 실용적이었거든요. 근데 대형 릴로 가면 드랙이 좀 시마노에 비해서 열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요 이후에 나온 모델서부터 아, 다이와 제품은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15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 다이와 제품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 제품 요 릴을 끝으로 다이와 신형 릴을 한 번도 사용해 본 일이 없다 보니까 다이와 제품의 성능도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그 다이와에 한번 이렇게 나빠진 인상이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저한테. 그렇다고 뭐 시마노 릴을 계속 샀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릴 워낙 많이 갖고 있어서 그 릴 돌아가면 쓰고 있고,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남이 쓰는 릴들 전 안 써요. 그러다 보니까 잘 대중에 알려지지 않은 회사 릴들을 자꾸 사서 쓰고, 실패도 맛보고 만족도 하고, 뭐 그렇게 사용을 계속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자, 릴이 망가졌으니까, 이 릴이 망가졌으니까 요 릴에 해당되는 모델을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이 릴은 구형이다 보니까 무거워요. 400g 가까이 됩니다. 400g이 넘든가. 근데 요즘 요 4000번, 특히 SW의 4000번 그러면 300g 전후예요. 그래서 무거워야 350g, 가벼우면 300g이 안 되는 예전 기준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10년 전, 20년 전 기준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소형 스피닝 릴 무게가 이 중형 스피닝 릴의 무게가 돼 있는 상태니까요. 풀 메탈 스피닝 릴은 있는가? 가격 따지지 않고 한번 살펴봤어요. 먼저 시마노, 최신 뭐 스텔라의 그 민물용, 그러니까 일반 소형 스텔라에도 4000번 있더라고요. 5000번. 풀 메탈, 당연히 스텔라니까. 그 다음에 20년식의 트윈 파워. 그것도 그 전 모델, 제가 트윈 파워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그 전 모델은 로터가 수지였어요. 근데 이 신형 트윈 파워는, 로터도 그 금속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트윈 파워에 4000번인가 5000번 두 가지가 있는데, 260g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엄청 가볍더라고요. 5000번이 260g이면. 그래서 처음엔 풀메탈인 거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SW 모델로 갔더니, 그 19년식 스텔라 SW 4000번이 한 350g 정도? 그리고 똑같은 21년식 트윈 파워 SW의 4000번도 350g인가 그래요. 당연히 풀메탈이고요. 야, 시마노에는 의외로 선택지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또 아래 단계인 스트라디 SW도 풀메탈이라고 써있는데, 제가 알기에 스트라딕, 신형 스트라딕은 요 사이드 플레이트는 수지로 알고 있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표시가 정확히 안 나와 있어서 그거나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이와도 한번 살펴봤어요. 다이와는 이게 소형 모델의 풀메탈이 없어요. 솔티가 제일 비싼, 솔티가 4000번은 풀메탈이더라고요. 아유, 다이와는 선택지가 그거 하나뿐이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다이와 시마노 중에서는 이렇게 선택지가 격차가 확 벌어졌습니다. 시마노가 훨씬 선택지가 많아요. 물론 가격은 따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 그러면 시마노 다이와 이외에 또 선택지도 한번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펜의 오소리티라는 신형 모델이 풀메탈이었습니다. 2500번이 제일 작은 모델인데, 그게 한 320g 되는 것 같아요. 그 풀메탈이고, 그 이외에 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반스탈 릴이 있잖아요. 미국제 릴, 물론 중국서 만듭니다만, 거기에 소형 모델 VR50, VR75 이렇게 요 모델들이 그 사이즈예요. 300g에서 한 350g, 400g 사이. 근데 그거는 반스탈은 아니고, 제 기준에 성능이 좀 정말 독특하고 개성적인 릴이지만 성능이 좀 이렇고요. 가격대의 성능이 너무 안 좋고.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그 신흥 모델 그 메이커라고 그래서 미저라는 거를 한 동영상 리뷰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제일 작은 넘버 3, 3번 모델이 요 수준입니다. 아마도 또 있을 거예요. 근데 중국서 제조한 여러 가지 브랜드 중에 풀메탈 릴이 분명히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뭐 이쯤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마노 대 다이와, 다이와 대 시마노로 요 4000번 정도 릴을 산다. 풀메탈로.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다이와에서는 한 가지 모델, 시마노에서는 하나, 둘, 네 가지 정도, 다섯 가지, 크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그렇다면 요보다 제일 작은 1000번, 2000번
200g 전후 소형 스피닝 릴에 풀메탈 릴은 있나 한번 봤습니다. 더불어서 아 열심히 찾아봤어요. 세계의 어떤 메이커를 다 뒤져도 이 정도 무게라면 현재 시마노의 22년식 스텔라, 20년식 트윈 파워 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이와의 경우는 최고 이그지스트도 풀메탈이 아니네요. 로터는 수지로 만들었습니다. 그 이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좀 달아주십시오.